우리 기준님 보니까 네. 나 여기가 너무 아파. 가슴이 너무 아프고, 왜 아프실까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네. 내가 의지가 강하고 심지가 곧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안 그랬으면 벌써 나 목숨 끊고 갔다 소리가 네. 나와. 어? 그런 사연을 가졌다 소리가 나오고, 네. 그치? 내가 이혼도 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또 이내 덕이 없어요. 이내 사람 덕이 없다 보니 또 부모 복도 없어요. 형제지간의 덕도 없어요. 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 해나가야 되는 사주를 가졌을게. 억척같이 살아야 돼. 억척같이 살지 않으면 내가 마음에 근심이 나서 근심이 돌아서 살 수가 없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본인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그래. 누가 형제자에서 갔는가? 어? 계속 그 울어. 가슴이 아파 죽겠어. 울어. 말도 못하고 갔대. 말한 자리도 못하고 가고 똑똑했대. 어?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어? 그랬다고 그래. 맞아요. 동생이에요? 네, 동생이요. 동생? 남자? 어? 그랬다고 그래. 어? 그러면서 누나가 불쌍하대. 어? 누나가 불쌍하다 소리가 나와. 응? 불쌍할까? 불쌍하다 그래. 불쌍하고 사는 게 살아오는 것이나 살아가는 게 불쌍하다 그래. 어? 그러니까 내가 왜내 목숨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갈지 생각지도 못했고 아무도 몰랐던 일이었다 그래. 너무 불쌍하다 그 동생은. 어? 너무 안 됐어요. 근데 그 누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맴도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산 자도 내가 도와야 되고, 죽은 자도 내가 도와야 되고, 본인의 어깨가 이렇게 무거워, 사주 팔자가. 그러다 보니, 내가 봤을 땐 그래. 돈 벌어서 다뭐 했냐, 이 소리가 나와. 돈 벌어서 다 내가 어떻게 돼. 누구한테인가 베풀어야 되고, 내 가족, 내가 돈 모을 만하면 가족한테 나가든지. 어? 또돈 모으면 자식한테 가야 된다든지. 이래. 그래서 돈 모을 새도 없었다고 그래. 어?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 사주팔자가 조금 드세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신의 팔자도 있는 사주야. 드셔. 엄마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엄마가. 엄마가 그런 영향이 있고, 이 집에는 조금 내려오는 부리가 있어. 빌던 부리, 내려오는 부리가 있어. 그런 부리가 있어놔서 이렇게 자손으로 조금 치인다. 자손이 조금 안 풀린다. 이 소리가 나와. 그래놔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작년 올 세월 들어서 조금씩 좀 나아진다. 내가 조금 이제 숨좀 쉴까? 이 소리가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변함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냥 계속 쭉 제가 지금 쉰 지가 한 6년, 7년? 7년 정도 쉬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 근데 올해는 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작년에 운이 들어왔거든, 본인한테. 뭔가 움직여라. 뭐 이런 얘기 들어와 있거든.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제 딸도 이제 나이가 차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됐고, 아들도 이제 뭐 직장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야 되지 않나. 많이 쉬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뭐 먹고 살았어? 놀면서. 벌어놓은 거. 거봐. 곳간에 그치? 곡식 빼먹듯이 그냥 그래. 벌어놓은 돈을 건가, 이렇게 그죠? 모아놓으면은 뭘로 나가도 나가는 그 사주잖아. 전에는 이제 일을 내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자꾸 치이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좀 쉬자 했는데, 이렇게 쉬다 보니까 또 벌써 뭐한 6년 이렇게 지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작년 정신이 조금 바짝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나이 먹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야 뭐 어린 거고 이제 커가지고 그렇지, 성인 시집장가 됐어. 갈 나이가 자꾸 돼 가니까 어우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럼. 생각이 드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해야지. 들더라고요. 남의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남의 밑에 가서 직장 생활하기는 안 돼요. 본인 사주팔자가 내가 남의 밑에서 남의 오른팔 역할을 해주고 이러지를 못해. 한다고 그러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조그만 거라도 내 구멍가게가 됐든 내가 움직여야지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뭔가 움직여야 돼. 이제 뭐 애들 다 컸는데 뭔 걱정이야. 이제 내가 움직이려는 거는 본인이 지금 목소리도 밝고 눈빛도 좋고 다 좋은데 본인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왜 내가 너무 이 짊어진 것들이 많다고 그래. 본인 어깨에 짊어진 것들 이런 게 너무 이게 많아. 많은데 본인이 그런 지금 어떤 내 마인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고 이렇게 한것 때문에 본인을 이때까지 끌고 왔다. 안 그랬으면 본인도 진작에 간다 소리 했다니까. 맞아요. 진작에 나도 그냥 간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소리가 돼. 그 소리가 나오는데 문서 잡아서 올해는 생일 지나서 움직인다 소리 나와. 뭔가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내가 다시 시작을 하고 또 공줄이 센 사람이야, 본인은. 공주 리뷰. 빌고 살아야 되지. 응? 빌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조금 어떤 감을 본인이 이 영혼이 맑다고 그래야 돼. 맑다고. 내가 어떤 악착 같은 데는 있다고 그래도 영혼 자체는 맑단 말이야. 맑기 때문에 베풀고 내가 그걸로 어떤 악순환을 거듭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조금 빌고 살아 많이. 응?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된다. 올해 저기 뭐야? 9월 달 지나고 하면은 문서 잡겠어. 뭐 구상해 놓은 거 있죠? 뭐 구상해 놓은 거? 살짝 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학원? 아직 모르겠어요. 학원? 아니, 학원은 아니고 그냥 음식점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는 있어요. 음식점에 나 지금 내가 말을 잘못 들었나 봐. 학원 하고 싶은 대로 학원으로 들었나 봐. 학원 못 하고 음식점 하세요. 음식점을 하고 부지런해서 할수 있어. 이렇게 뭔가 시작해서 하시는 게 좋아. 아시겠지? 응? 그리고 그 동생은 얼른 보내야 돼. 머리가 아파 막. 그 동생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계속 머리가 아파 죽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맴돌고 맴돌고 그러니까 못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또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딸아이가 만나고 있는 애가 있는데, 딸이 몇 살이라고? 지금 95년생. 95년생 몇 살이야? 지금 서른? 이제 서른. 근데 느낌상은 지금 만나고 있는 애랑 결혼을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만나는 애가 몇 살이야? 한살 어려요. 96년생. 29살? 얘네들은 같이 살겠네. 살겠어요. 그래서 느낌은 그동안 얘네 이제 다른 아이들 만났던 애들이랑 조금 만났던 이 그리고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딸이 내가 지금 영을 떠보니까 딸도 고집이 있어. 고집이 있어서 고집이 있고 딸이 야물딱죠. 야물딱지고 내 앞길은 얘 스스로 딸 스스로가 앞길은 헤쳐나갈 수 있는 애야. 머리도 좋고 딸이 그래서 지 어떤 판단하에 그 남자를 본 거고 그지 판단이 이 남자는 내 배우자를 해야 된다 해도 되는 상관이 없다. 얘 시집 안 간다고 그랬을 거야 어렸을 때는. 그치?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여기는 엄마가 말려도 간다 소리 하겠어요. 그래서 왜? 걔 판단을 믿으세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한 말이 맞아, 딸이. 그럼 맞으면 그대로 딸을 따라주는 게 좋아. 엄마가 막는다고 안 돼. 안 돼. 그 고집을 엄마가 아무리 달래고 한다고 못 이겨요. 저는 말릴 생각도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지 판단을 따르긴 그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엄마만
엄마 된 마음으로서 조금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말리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왜냐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라고 또 말할 처지는 못 되니까. 애가 얼마나 신중했겠어요. 엄마도 아빠하고 이별을 하고 네. 그거를 봐왔고 그러는데 애가 얼마나 신중했겠냐고. 그래서 나는 딸이 영특한 애라 걔가 얼마든지 지 충분히 생각을 했다고 봐. 하고 그 딸도 내가 봤을 때는 사주가 남을 내가 업고 가야 되는 사주로 보여. 그러니 딸 옆에서 딸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상대라면 괜찮아. 안 그러면 딸과 어떤 직성이 부딪혀버리면 딸이 또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또 대물림 돼서 이렇게 부모가 이혼해서 사는 걸 또 같이 똑같이 안 그래 안 그래 겪게 안 그래. 될까봐 약간 그런 게 조금 그거를 딸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엄마처럼 나도 이혼을 할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 됐던 남자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애가 엄청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네. 못 엄마가 가운데 끼어서 못 헤어져. 아니 저는 저 낄 생각도 없어요. 나는 둘이 그냥, 좋기 때문에 안 돼. 낄 생각도 없고 방해할 생각도 없고 나는 이제. 뭐 자식들이 결혼하는 것까지는 도와주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그냥 지들이 사는 남이다 거지. 남이다 생각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니들만 잘 살아라 라는 이런 주의라서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 가야 돼. 내년에 내년 가야 되니까 더 지켜보세요. 근데 딸이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둘이는 둘이는 그래서 아마 이제 둘이 산다 소리는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딸을 믿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한 가지만. 저 아들도 있어요. 99년생인데 이번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지금 한전에 취직이 돼서 그 한전에 지금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6개월 우선 인턴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정직원이 될지 말지를 결정이 나는데 99년생? 네. 몇 살이지? 26살. 네. 지금 이제 대학은 이제 한 학기 남았고 근데 지금 한전에 인턴으로 들어갔고 아마 7월 말일쯤에 이제 정직원이 될지 돼요. 아닐지 이게 돼? 돼요. 애 성실하잖아. 네, 맞아요. 성실해. 내가 봤을 때는 애가 굉장히 성실하고 차분해요. 남자애인데 누나하고도 조금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애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애가 급하진 않아요. 급한 게 없어요.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는 애로 보여서 올해 정직원 될 수 있어. 왜냐면은 얘는 아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옆에서 도와주는 게 왜냐 귀인을 탄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이뻐하고 왜 이뻐하는 짓을 해요. 지가 행동이나 말도 조심조심해서 할 줄 알고 이 두루두루 사람을 볼 줄 알아. 이렇게 모가 난 애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이가 생각이 깊어요. 깊어서 이번에 정직원 되고 또 애가 거기서 쭉 올라가고 계단 내가 뭐가 후쩍후쩍 뛰진 않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애. 아들은 듬직하네. 아들이 참 듬직해. 생각도 깊고 그래서 생활력도 강해. 아들이 자식들은 괜찮아. 괜찮아요. 자식 보고 살면 되지 뭐. 애들 잘 사는 거 보고. 아니 그냥 시집장가 가면 그냥 연락 딱 끊고 왜냐면 내가 방해하고 싶진 않거든요. 걔네 삶에 끼어들어서 뭔가 그렇지.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시어머니 노릇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장모님 노릇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각자의 삶을 즐기면서 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그래도 자식이 잘 살아야 마음이 편해지. 안 봐도. 그쵸, 근데 가정. 그렇게 살 자식들이야. 아 그래요? 자손 때문에 내가 막 애 터지고 속 터지고 이러는 건 없어. 애들이 다 각자 엄마가 이렇게 끌어준 것도 있지만 얘네들은 지기들이 가는 애들이야. 지네들이. 지네들이 정해서 지네들이 나하고 맞는 걸 택해서 이렇게 갔다고 봐야 돼. 아들은 그렇게 섬세하고 뭐가
돼서 괜찮아. 아. 그 직업도 잘 맞고. 예전에는 이렇게 한 번씩 저도 이렇게 점집에 이렇게 한 번씩 왔어요. 예전에 이제 동생, 남동생 그렇게 되고 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 번 죽고 가고 한 지금 온 게 한 두, 세 번, 세네 번째 정도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가면은 우선 내가 어떻게 될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내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 나의 뭐 운명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나 봐요. 이게 이제는 자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때 신청할 당시에 이제 6년 전이에요. 6년 전? 6년 전에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힘들었어요. 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케어를 하고 약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부모님하고 가족들 뭐 이렇게 돌보면서 그러니까 내 시간과 내 시간과 내 생활은 전혀 없고 모든 게 가족들 위주로 내가 돌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때 신청할 당시에는 그래서 그게 본인 사주에 그 베풀어야 되고 그쵸? 아까 공들이고 살아라 그런 거는 내 사주에 베풀어야 되고 내가 짊어야 되고 그런 사주여서 그걸 당연히 겪어.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뭐 저도 솔로니까 남자들 만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 내 손 타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맞아. 주변에 다 내 손 타는 사람, 내가 내 도움이 다 필요한 사람들,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막 보사 사주라 그래. 너무 힘들고 뭘 아니 어떤 사람이 길 가다 넘어져도 꼭 내 앞에서 넘어져서 그 사람도 내가 일으켜줘서 해줘야 되고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너무 막 힘들었어요. 6년 전쯤 뭐 한 5년, 4년 전까지도 그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걸 조금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내 팔자는 이렇게 누군가 항상 이렇게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 팔자인가 보다라고서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내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자식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잘 살아왔어. 그렇게 내가 베풀고 보살사주처럼 보살처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 자손이 잘 되는 거잖아. 내가 막 예를 들어 아픔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막 어칠버칠 살고 그걸 괴롭다고 술이나 먹고 이렇게 살았어 봐봐. 애들이 이렇게 잘 자라줬겠냐고.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 그 풍파 잘 이기고 잘 살아왔다라는 거야. 괜찮아. 애들 괜찮아. 애들은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네. 너무 의젓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 같아. 의젓하니 좋아. 맞아요. 차분하니. 그래서 걱정할 건 없고 이제 본인 애들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본인 걱정을 해야 돼. 그래서 외로운 사주니까 내 사주가 이게 아까 본인이 알잖아. 남자를 만나도 내 손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벗을 많이 그냥 둬. 벗을. 벗을 두고 내가 장사를 하든 해서 사람들과 늘 접해야 돼, 본인은. 접해. 접해서 음식 해주는 것도 보살이야. 돈을 받아도 그렇지. 그래서 올해 문서 잡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문서 잡고 다시 한번 오세요. 네. 응? 오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아시겠지? 장사해도 장사 잘해. 네, 자신은 있어요. 장사해도 네. 부지런해서 노는 것보다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장사해도 장사 잘 되고 돈 벌 거라고. 네. 그 시기가 있잖아. 내가 개업을 해야 되는 시기. 문서를 잡아야 되는 시기. 근데 그게 딱 올 시기야. 그러니까 올해는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 네. 네. 됐어요? 네.